미안합니다. 캠 이거 했어? 근데 그 세팅을 내가 좀 많이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한번 켜보세요 한번. 색감도 별로야? 일단 저걸 그걸 켜보고 비교랑 해보세요. 이건 원래 캠이고. 이거 원래 이게 캠이에요. 원래 캠? 원래 캠. 잠깐만 나 머리 좀 묶자. 예. 네. 좀 묶어드릴게요. 뭐야? 혼자 할수 있네. 여기 시야각이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다 보여요. 좀 잘랐어요. 그래서. 그 정도야? 엄청 여기까지 보여요. 비제이님 배우상 이신해요 요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전 저예요. 뭐 어떻게 하라고? 여기 있어요. 요거 끄고 요거 켜면 돼요. 예. 예, 이게 새캠이에요. 왜 이래? 이캠 이상한데? 4K 지원하는데 4K는 30프레임밖에 안 돼요. 원래 30K 이거 60이에요. 내장 지금 없음을 해야지. 네, 이거 FHD 60이에요. 이게 지금 60프레임이야? 네. 프로그램으로도 한번 해봤는데 그건 좀 무겁더라고요. 밸류에 이거? 네. 30. 네. 오케이. 네, 이거 4K인데 30이에요. 안 써. 빼버려. 캠좀 빼버려라. 발열이 엄청나더라고요. 위대하신 수령님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기다리세요. 가볍게 캔 찐득하게 보면서 너 납치된 거야. 너 납치된 거야. 지렸다. 너 납치된 거야.
위대한 수령님 스킨 바르는 모습에 남들이 너무 섹시해 시골. 개멋져 시골 새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물 주라. 그 형 이제 이거 안 마신다. 왜? 이거 190 칼로리야. 이거 하나에. 오히려 좋아해. 안 좋아. 아, 그렇게 주지 말고. 새끼 오늘따라 저 까불거리네. 제가 언제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하고 색깔은 언제 태워야? 아니 어제 약발방을 아이고 레저팅님한테 고맙다 100개. 인계동 껍데기 왁시.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섹시해? 스킨 로션 면도 아주 날 죽이려 하는구나. 그만해요. 그래서 저 어제 약발방 했던 거를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제가 어제 좀 말이 심했더라고요. 각 방장들한테. 그래서 약발방 할 때만 제가 이렇게 날이 서는 이유가 약간 PTSD가 아닌가. 방어기제도 좀 심하고 그냥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쌍욕을 박을 필요가 있었었나. 어제 나가라는 그 말 한마디에 사이코 만들고 소시오패스 만들고 여자 페미 만들고 돼지 만들고
어제 좀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확실히 풀 영상 댓글들을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좀 이제 약발방을 하더라도 뭔가 명분 있는 그런 비난을 좀 하고 싶다. 명분 있는 비난. 다른 게 있었나요? 달랐죠. 예, 달랐죠. 예. 제가 요즘 굉장히 좀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오히려 좋아. 약발방은 그 맛에 보는 거지. 등 좀 긁을게요. 아 예전에 제 조폭 시절 때 그 버릇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나왔다 성직할 리가. 예, 칼 같은 거 날카로운 걸로 긁지 않으면은 예, 간지러움이 해소가 안 돼요. 악습이 좀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악습의 잔재? 예, 그런 게 좀 남아있다. 그래서 어우 재미없어. 어, 고맙습니다. 상상 감사합니다. 자연산 파마산 제조 중. 그러니까 어제 어쨌건 약발방할 때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보고 와 이제 앞으로 약발방을 하게 된다면 명분 있는 그런 비난을 해야겠다. 그저 나가라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까지 욕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봐도 좀 사이코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반성을 좀 했고요. 원래 그 주중에 이번 주에 하루 쉬기로 했는데 그게 오늘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예, 내일 쉬거나 아니면 아예 안 쉬고 그냥 금, 토, 일 예. 한번 해볼까요? 월, 화, 쉬고 그냥 수목, 금, 토, 일 그냥 방송 쫙 갈길까요? 오늘이 제일 쉬긴 오늘이 쉬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긴 한데 차라리 오늘 일찍 끄는 건 어때?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긴 해요. 난 마우스 패드를 뭐 어떻게 뭐 제작하니 뭐 하니? 그럼 말하자면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28초 후 부금 틀고 아포칼립스에 살아남는 연기요. 제가 참 좀비 영화 보면서 저게 나였다면 다덤벼 브래드 피트가 나였다면 예.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뭘 또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잠시만요 조명 업데이트 좀 할게요. 졸라게 귀찮구만 그 씨발 기다려주세요. 네. 혹시 뭐
아니면 저 킬리언 머피. 킬리언 머피가 내가 되는 상상 그런 걸 한번 해봤는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업데이트 좀 할게. 조명은 뭔 업데이트를 하냐? 뭐 이렇게. 오케이, 업데이트 완료. 최신 버전 좋아요. 저거 무슨? 이 마우스패드 안 돼. 아, 에바야. 걔 에바야. 옆으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일단은? 아, 이렇게 놓으면은. 아이고, 참견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원하게 써보겠습니다, 형님. 야, 너 오랜만이다.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극홍아, 야야야. 아니, 배그 마우스 패드 어디 갔어? 빨아가지고 말리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안 말라? 그러니까요. 손빨래 안 했지, 너? 손빨래 했어요. 손빨래 했고, 이거를 건조기에 넣을 순 없잖아요. 그건 맞지. 녹으니까. 그러니까 안 마른 거 아니에요. 그냥 마우스패드 없이 쓰지 뭐. 자, 28주 브금을 틀고 예, 좀비 연기를 좀비 생 아포칼립스 살아남는 연기를 한번 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고난이도의 연기이고 또 워낙에나 예 저 같은 베테랑이 연기 저 같은 베테랑 연기자가 어떻게 연기하는지 궁금하시겠죠? 28주 예 그 저작권 걸리면 다른 거 틀면 안 돼요? 근데 저거 안 틀면은 연기하기 좀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거 틀자 그냥. 뭐 심각한 부금 없어? 제가 찾아드릴게요. 너가 로그인 했니? 네, 제가 들어간 거예요. 부금 하나 줘봐봐. 아, 공포 부금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오, fucking shit. 간다. 집에 방망이 없냐? 방망이요? 야구 봤다? 방망이 있어. 좀비를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방망이 없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어? 우와. 이거 다이소에서 산 5,000원짜리 그거 아니야? 밀 때 밀가루 미는 거. 괜찮아요? Help me! Run! 예,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재밌어. 어우 재밌어. 어우 재밌어. 어우 재밌다. 어우 진짜 재밌다. 진짜 넷플릭스 보는 것 같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종 한두 시간 자는 척하면서 소리 지르면 몇천 개 당길 수 있어. 님 많이 하시고요. 뭐 언제적 컨텐츠인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리 WW맨님? 예. 재수 없거든요. 예. 채팅 치지 마세요. 저 같은 채팅 치는 애 쟤도 내보내라. 조현병 연기하고 있네 채팅으로. 비용신 같은 새끼. 일부러 저러는 거야. 미친 척 해가지고 관심 한번 끌어보려고. 나가 비용신 새끼야. 일부러 저러는 거야. 미친 척 하면서. 오빠 리액션 좀 해주세요. 풍선을 쏘세요. 예, 네. 풍선 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아. 안 보는 것 같아도 채팅 다 보죠. 아무래도 네. 아픈 게이지 킬까요? 랄프가 이거 한번 손 댔니? 풍기이지요? 이런 거 다. 스킨 언제 하고 색깔 언제 해요? 그렇습니다. 옛날 거로 돌아와서 그래요. 원래 이게 옛날 자리가 이 자리였거든요. 풍기이지가 밑에 있고 MVP가 위. 이게 그래. 원래 저거. 어제 문제가 좀 있었죠? 아무래도. 네. 잠시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전자녀로? 버스킹 언제 하고 삭발 언제? 아무 대표 극공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때 되면 알아서 하겠죠. 예.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삭발할게요. 근데 나 머리를 자르기가 싫네. 이 머리가 너무 괜찮아서 미용실이나 한번 가가지고 옆에 한번 싹 다듬고 싶네. 하지 말까요 그냥? 삭발 말고 뭔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전하고 싶은 대로 해. 그쵸, 여러분들도 지금 이 머리에 좀 적응돼가지고. 그쵸. 영상을 차라리 저기를 해줘. 세팅해놓을게요. 좀 외우라고? 오빠 시즌 2도 있어 보자 키우키우. 아 진짜 비교샷으로 영상 만들고 싶네. 시즌 원만 그 저기 해줘. 그 저 영상만 다운받아 바탕화면 해가지고 그걸 끌어가지고. 꿈속에서 꿈을 꾸다가 꿈에서 깨는 건데. 꿈속에서 꿈을 꾸다.
꿈속에서 꿈을 꾸다가 꿈을 깨는 연기. 어려운데. 아니 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에서 어떻게 비행신. 아니 꿈속에서 꿈을 꾸고 꿈속에서 꿈을 꾼 거 그 어떻게 연기를 해야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는데. 자면서 움찔해야 된다고? 아 진짜요? 말하지 않겠어. 말하지 않겠어. 맘대로 해. 퇴. 정답 발작 빼지. 디스커스팅. 나 지금 들어왔는데 형 왜 그래? 됐다. 아우, 다미안, 다미안, 데이미안. 고맙다. 어서 와. 어서 들어온나. 코치에프 주둥장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잘생겼어. 알아. 그만 좀 해, 그만 좀. 응? 지겨워. 진짜 지겹네, 해.
형존나 잘생겼다 레알 신. 오늘은 게임 방송 해야겠다. 오늘은 게임 방송 좀 할게요. 모글리안 버섯 촬영 중. 똥 게임 좀 해야지. 폴가이즈는 하더라도 몇 판 안 하고 새로운 게임 좀 할 거예요. 저번에 공포 게임 했듯이. 오늘 아침밥 먹음? 아침밥? 고형 러브 딜리버리 해줘.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오늘 짜파게티 땡긴다 랄프야, 맞지? 짜파게티 사올까요? 어. 바로 사올게요. 오늘은 짜파게티 세 개 때리자. 세 개? 아, 세 개 좀 에바 같아. 그러면 네 개 때리시죠. 그 세 개. 세 개. 형이 세 개를 드신단 말이죠. 형이 세 개를 먹는단 말이죠. 쿠팡에다 평소에 주문 좀 해놔. 뭐요? 그래, 쿠팡도 또 어디다 쓰나. 지금은 먹어라. 저번에 먹다 남겼잖아. 지금 진라면 쌓인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안 시켜. 진라면 안 먹어. 저. 그래서 안 시켜. 맨날 동네 북처럼 맞던 찐따가 입진한테 크게 복수하고 현타오는 연기? 맨날 동네 북처럼 맞던 찐따가 아이고 우리 데미안 고마워. 단무지도 사셔야죠. 오늘도 먹배쇼 하나요? 자 저기 오늘은 내가 굉장히 좀 나른해서 연기를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연기를 관두도록 하겠습니다. 찐따 연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찐따가 일진한테 복수하고 현타오는 연기. 네가 나 괴롭혀줘. 네? 네가 나 괴롭혀. 네가 일진 연기. 아 질질하다고. 자 바지 좀 시켜서 입고 이게 빤스 안 입어 사람 바지 내려가면 큰일 나니까. 됐다. 어 윤태훈이 하고 막 건드려. 태훈아. 가져오라 했나 안 했나 빨리 가온나 우리 집 빨리 가온나 이거 돈 없어 가온나 빨리 돈 없어서 그래 아 좀 갈게 뒤져서 나오면 죽는다 아 하지 마 아 좀 나 좀 건들지 마 빨리 가줘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씨발 놈아 개새끼야 씨발 놈아 철권 10단 콤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 개새끼야! 감동심 아우 재미없어 이발 아씨 이발 재미없어 철권 10단 콤보에 갔다 오이소 갔다 오이소 컨텐츠 홍보 한번 해주세요 역할이 바뀌었어. 랄프가 찐따 연기해야 되고 내가 일진 연기해야 되는데. 너가 그러고도 36살이냐 기웃기웃기웃기웃기웃기웃.
영화 데이트는 언제? 영화 데이트가 뭐예요? 영화 데이트? 영화 데이트 뭔 말이야? 연기로 보답해야죠. 오늘 코트 텐션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오늘 좀 나른하네요. 오늘 좀 나른하니 약간 그게 온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방송하다 보면은 금방 좋아져요. 알겠죠? 살 벌써 좀 빠졌어요. 예, 지금 116kg예요. 2kg나 빠졌어요, 벌써. 공복이니까. 아, 어제 115kg라고 했던 거는 지금 원래 118kg였는데 116kg예요. 2kg 빠진 거고 이제 3kg 더 빼야죠. 그거 살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살 얘기 왜 자꾸 해요? 형 몸매 가리는 옷 좀 입으면 안 돼? 싫어. 싫어. 표정도 좀 많이 굳어있고 그래서 뭐고? 별거 아니네. 왜 카톡이 알림이 오고 지랄이야? 아, 어제 재부팅 되면서 전부 다 그거 돼버렸구나. 컴퓨터. 에헤이. 잠만요. PC 카톡. 예? 합방 좀 많이 해달라고. 아니 근데 합방이 누구랑 해요? 누구랑? 여캠이랑요? 세아랑 케이? 하루
윤석열 씨 만났다. 그만하세요 이제. 예, 여기까지만 해드립니다. 예. 아우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악수를 할 적에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손 뻗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예. 저 윤석열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아 씨발 그만해 이제. 나도 짜증나지. 나도 짜증난다. 인사를 할 적에는 엉덩이가 킴카사디안이라고? 내 엉덩이가? 존나 웃기네. 저 밖에 안 나갔어요. 오늘 바이크 안 탔어요. 네. 어린이 대공원 사거리에서 본 것 같다고 맞냐고 물어보는데 존나 웃기네. 저녁에 잠깐 나갔다 왔었어요. 저녁에 서울 갔다 왔어요. 볼 일이 있어서 잠깐. 팬가입 감사합니다. 에드벌룬으로 사도하기 사는 귀요미 고맙습니다. 귀요미 감사합니다. 여자 없다고요. 왜 자꾸 여자 있다 그래요? 에드볼룸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헬스장 다니시나요? 여기 생긴 거나 체형이 너무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아니요. 저 헬스장 안 다녀요. 다니면 다닌다고 꼴값 존나 떨겠죠. 운동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제 성격 자체가 어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면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니겠냐 내가. 바로 끼니까요? 나 짜파게티 먹을래. 팬가 고맙습니다. 오프닝 때 똥게임 좀 정하고 하면 안 되냐? 게임 고르고 설치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뭐 그거 해봤자 15분 정도 걸리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게임 있고 저런 게임 있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심사숙고해서 골라가지고 하지. 내가 직접 게임 골라가지고 막상 게임 켜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자 오늘 해볼 게임 이 게임이에요. 그런데 채팅창에서 엄청 뭐라고 하잖아요. 뭐 재미없어. 노잼이야 코트야. 다른 거 해. 폴가이 시켜. 이러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르는 거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요. 요즘 제가 걱정인 게 아 예전에 맞아 그때는 라인 빌트는 예전에 다닌 적 있어 벌크 형님. 네 그럼 아 우리 카페맨이 119개 고맙다 카페맨아. 형 지금 담배 안 빌트 건데 왜 갑자기 119개를 너 바이크 바꾼 거 할리 타고 한번 봐야지. 뭐 언제 오냐 바이크가. 내가 걱정 중인 거는 그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방송에서 이제 그냥 웃자고 하는 말 아니면 그냥 무심코 던진 돌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뒤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괜히 그냥 난 그냥 한 말인데 괜히 그 얘기 듣고 막 상처받을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영우 안 봐요. 우영우 안 봐요. 아싸 새끼라서 그래요. 예. 우영우 지금 뭐 난리 났고 뭐 엄청 재밌다고 뭐 난리도 아닌데 저는 안 봐요. 제가 하는 말이 좀 너무 귀여워. 예. 아 근데 우영우 팬들이 너무 많아 갖고 제가 이 얘기 하면 엄청 저항 받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할래요. 예. 저는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불편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안 할래요. 이 얘기 했다가 오늘 30분 이상 잡아먹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아예 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낍시다. 예. 저는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 이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는 드라마라서 말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하지 말라니까 귀엽고 하네. 얘기 안 할래요. 쪽지를 하나 받았어요. 유로피아라는 분한테 토크온 하실 때 싸우는 거 마음 아팠는데 이제 보니까 코트님이 먼저 시비 걸던데요. 많이 실망하였습니다. 떠날게요. 그래서 예, 뭔가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괜히 좀 마음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어제 채팅창에서 욕 존나 먹던 사람인데 약벌방할 때 유로피아라는 사람. 어제자 방송을 다시 보기를 살짝 봤었거든요. 보다 보니까는 유로피아님 욕 존나 먹더라고요. 토크온의 헐적에는 아무튼 그걸 떠나갖고 무심코 제가 그냥 채팅창이나 이런 거 보다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거에 상처받고 재방송 다시 안 올까봐 예, 말을 좀 이제 조금 수위를 좀 낮추려고요. 예. 예, 신경 쓰이죠. 아니 생각해봐요. 코코온 방에 들어갔는데 방장으로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골빙아 흑인 버전. 골빙아 흑인 버전. 에헤헤. 아, 그때 생각나냐? 어? 그때도 이렇게 존나게 맞았잖아. 아니 흑인을 어떻게 흑인 한석규가 뭐야. 안 해요. 안 할래요. 예. 야 골빙아. 아니 안 할래요. 이 새끼야. 안 해요. 안 할래요. 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고난이도 연기를 시키시니까. 예. 와장기가 야 이렇게 집이 덥니 에어컨 좀 빵빵하게 그냥 확
틀어라. 거기도 너 요리하면서 덥지 않니? 형 앞에 있어요. 어, 너도 틀어. 왜 안 틀어도 돼 여기? 너는 왜 이렇게 추위를 안 타니? 아, 더위를 안 타니? 응? 전 추위도 잘 안 타고 더위도 잘 안 탑니다. 추위도 잘 안 타고 더위도 잘 안 타? 네, 상관적으로. 아, 몸에 지방이 없어서. 계란후라이 좀 그만 좀 해라. 전마는 라면 끓일 때 무조건 비빔라면이건 국물라면이건 계란 항상 하는 것 같아. 계란 좀 그만해라. 계란 좀. 형 안 드립니다. 아, 나 줘. 귀향 한 거면 나 줘. 계란후라이 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 참 정겹죠.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해주시는 계란을 먹네요. 계란 후라이를. 가족이랑 같이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도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10년까지는 아니고 2014년이니까 한 8년 됐네요. 가족이랑 같이 산 지. 진짜 그만하세요 이제. 예. 그래 맞아. 이 개새끼는 맞아야 깨갱을 하지. 이 개새끼, 이 새끼 봐, 이 개새끼. 야, 골병아, 일어나봐. 얘가 옛날 생각나냐? 이 새끼에, 이 새끼에. 그때도 이렇게 아주 존나게 맞았잖아, 이 새끼에. 야, 골병아, 골병아. 야, 골병아, 이 개새끼. 야, 아, 근데 이건 가나로 어떻게. 아이고, 흑인 연기 어떻게 해. 아이고, 골. 예, 아, 흑인 연기를 못 하겠어요. 예, 가나 버전으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 형 머리 전화 간지나. 흑인 연기는 못 하겠어요. 예. 너무 빡세서. 예. 고난이도 한석규 연기 본 거를 좀 만족하시죠. 예. 이게 뭔 방송이야? 씨발. 오빠 오빠 리액션. 어디다가? BGM 폴더 안에 있습니다. 네, 거기 있어요. 오빠 오빠 차이사라는 제목의 영상. 아, 이게 무슨 방송이야? 오빠, 오빠 돈 많아? 잠깐만요.
머리 제대로 묶어야 되겠다. 김광배 아저씨? 떨어도 아직 만개가 안 채워졌네. 하. 이런 비행신. 됐지 이제? 어. 갑자기 김광배 아저씨 얘기는 왜 하는 거야? 300개면 태훈이 형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봐야지. 아, 그거 자꾸 그 타비제 얘기하지 마. 왜 타비제 얘기하나? 역시 코리아 디벳 라이브쇼 최고.